그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이제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뭐 국정 동력을 되찾을 만큼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? 이제 용산에서는 이제 징용 대상 발표하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라도 최소한 잡지 않을까.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악재들이 좀 쏟아지다시피 했어요. 또 생각지도 못했던 뭐 후쿠시마, 뭐 오염수, 위안부, 독도 이런 단어들까지 쭉쭉 터져버리니까 윤 대통령이 그래도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,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이른바 백척 간도 진일보라고 지도자의 어떤 뭐 판단 혹은 행보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추진하셨던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, 그리고 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거든요.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식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거든요. 10여 년이 지나서야 아, 그때 그 수가 유효했고 그때 잘했었네라는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정권 출범하고 이제 1년 지나서 뭔가를 좀 정리하고 해야 될 시기에 밀고 나갈 수 유일한 힘은 뭐냐면 국민 여론,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 여론 지지에서 이미 식어버리고 꺼져버리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. 이거 하나로 해서 다른 것까지 연쇄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이 점을 윤 대통령께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.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진영 내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그건 극복을 하고 뛰어넘어갔고 뭐 한미 FTA든 또 이라크 파병이든 실현했고요. 다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상대 진영 등 반대 진영 등 그 당시에 야당은 또 적극 지지했었어요. 그렇죠. 네. 그게 전혀 다르죠. 네.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고 또 진영 내부에서도 일부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도대체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영업하러 갖고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일방적으로 또 굴종적으로 했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제가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위대했던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우리 국익 상승의 기회로 굉장히 잘 활용했다. 예를 들어 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아마 여론조사가 뭐 없었지만 80-90%가 반대했을 거예요. 그 유명한 6.3 시위가 한일 국회 정상화 이거 반대한다고 일어났잖아요.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가 경제 지금 선진국의 기틀을 닦았고 그때 5억 불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일본 문화 개방한다고 그때 80%가 일본의 문화 식민지 된다고 반대했어요. 외생문화 뭐 돈 삼성 뭐.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됐잖아요. 한류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지 인류가 외생문화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외교관들한테 물어보니까 주고받기를 하나만 더 받았으면 욕을 덜 먹었을 텐데 그 왜 못 받았냐. 이건 기시다 정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약체예요. 일본은 개파연합 정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 아베파는 기시다보다 훨씬 더 우파예요. 더 극우예요. 별로 찬성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선물을 못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, 이거를 대일 햇볕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. 대일 햇볕은 충분히 해준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렇죠. 근데 이제 아니, 대일. 저는 기시다 정권이 아니, 말씀하신 대로 약하기 때문에. 일본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된다. 그러니까 기시다 정권한테 예를 들어서 제7 광구 뭐 하는데 동의해달라 그러면 그럼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부터 좀 다 없애고 합시다. 이쪽에서 더 요구할 것 같다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우리야말로 지금 급해졌어요. 성과를 안 내서 지지율이 팍 떨어지니까 우리가 더 내주게 생긴 거 아니냐. 이게 비판의 핵심이거든요. 이게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일본 정치인들 자주 만나는 편인데 일본 내에서 반한 혐한 감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거의 일본의 적국이 북한인지 한국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반한 감정이 올라가 있었어요.
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풀어져서 일본 내의 우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.